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고 모세 자신도 므리밧 반석의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40년의 세월 흐르고 가나안 동편 땅을 점령하고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다시 하나 뵙기도 합니다. 하나님, 종으로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는데 그 일에는 백성도 인도 못했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았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원한 대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앞장서서 인도했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곳저곳 전략 요충지를 다 점령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의 점령의 역사는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먼저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전략 요충지를 다 점령합니다. 12지파 힘을 합해서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대로 그 기업 지파대로 기업을 분별합니다. 그리고는 그 분배받은 지파들이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그 족속들을 물리치며 지파별로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어떻든 이 여호수아는 그 땅으로 그 백성 인도했고 전략 요충지를 다 점령했고 그리고 기업을 분배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 후에 지파별로 작은 전쟁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로는 멋진 승리를 이룬 겁니다. 지난 40년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수련교를 이끌게 하셨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로 이성준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바톤 터치를 오늘 오후 3시에 하게 됩니다. 정말 새로운 목사님 이성준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정말 목회에서 멋진 승리를 이루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의 승리. 여호수아의 승리. 여호수아는 어떻게길래 이 멋진 승리를 이루었느냐, 그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요, 여호수아의 승리는 모세로 인한 승리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간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40년의 고난 기간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그리고 애굽은 우상을 섬긴 나라입니다. 노예 근성에다가 애굽의 우상 섬기는 그런 정신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는 때를 재벗기지 못한 상태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면서 결국은 모세도 40년 고생하고 그들도 고생했습니다. 이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그 모세가 깎이고 때가 벗겨지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로 다듬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 40년의 그 고생은 그들 인도하지는 못했지만은 네,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다. 그리고요, 모세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 요단 동편의 땅도 다 점령하고 두 지파 반의 기업을 나눠주고 요단 가면 걷는 면은 가나안 땅인데 자기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설교를 계속하는데 설교의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은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승리할 것이다.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모세는 압니다. 이 백성들이 그동안의 사중의 삶을 압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자, 신명기 4장 1,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 외에 계속 이런 말씀.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 예, 5장 1절. 예. 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30장 예, 15절 18절 봅시다. 다 같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숨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전체 설교의 내용이 막 계속 그런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야 그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산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이 그 모세의 이 설교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순종에 대한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승리케로 여호수아 승리토록 인도해주는 길도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모세 격려입니다.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백성들 앞에서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신명기 31장을 봅시다. 다같이요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을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를 격려. 예.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확보되죠. 그 다음에 모세 안수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 안수.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기를 이어 바톤 받은 여호수아가 그 일을 잘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도와줘, 그를 세워줘.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의 승리는 모세로 인한 승리다. 또 이 여호수아의 승리는 여호수아 자신으로 인한 승리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요, 예,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자신의 믿음이 그를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열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을 봅시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꾸려려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열두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열 사람이 보고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온 백성이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이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고 방금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먹입니다. 올라갑시다.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은 40년 동안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수아의 성령 충만으로 인한 승리입니다. 여호수아 방금 본 대로 신명기 34장 9절에서 이 모세가 안수할 때 지혜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그가 충만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학문과 그의 세상적인 힘이 그를 출세하게 한 게 아니고 성공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정말 여호수아가 영적인 사람이란 것, 성령의 사람이란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여호수아서 7장에 보게 되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연후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와서 말하기를 아이성 사람 다 보낼 거 없습니다. 이 3천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3천명을 보냈습니다. 정복하도록. 그런데 패전하고 돌아왔습니다. 36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작전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작전을 따로 세워보자,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인간적으로 지혜를 짜고 머리를 짜고 작전 예의를 하고 책망을 하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게 하지 않고 하나 앞에 엎드립니다. 장로들한테 땅에 엎드립니다. 물에 티끌 무릅쓰고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그동안에 요단을 건넌 일이든지 그 다음에 이루어 점령한 일이든지 이런 일들이 백성들이 머리 잘 써서 된 게 아닙니다. 능력이 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능력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성, 아이성에 점령하다 실패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그는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한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패전하면 한 영광 가려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한 잠시만 아니라 천물도록 땅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파친 물건에 손댄 자가 있다. 그를 자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자는 것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색줄에 쌓아가는 과거의 가족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작전 전략대로 해서 아이스를 점령하고 성성장구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 그리고요, 여호수아 자신의 순종으로 이는 승리를 또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합니다. 너는 요단을 건너서 저 땅을 차지하라. 가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 1장 10절부터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예, 하나님 명이 떨어지자 말자 잠을 누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일 안에 가나안 땅 들어갈 거다. 요단을 건너 들어갈 거다. 준비해라. 예,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라. 그리고 그 말을 다른 지파뿐만 아니라 동편의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 그치?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치? 예. 여호수아는 순종의 삶, 순종의 삶. 그래서 그 자신의 이 큰 믿음, 성령 충만, 그 자신의 순종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의 승리는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으로 인한 승리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원망, 불평, 거역, 불순종의 세대였다면 이 세대는 무조건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 조금 닥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끊임없이 모세를 대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다 못해서 어쨌든 불뱀을 내려서 죽게도 만들고, 땅이 갈라져서 죽게도 만들고, 전염병으로 죽게도 만들고, 그래도 그들이 그 버릇을 못 고칩니다. 끊임없이 예, 모세를 대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온 회중이 손을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끊임없이 불평, 여호수아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도 무리바 반석 사건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또 모세를 다 엄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네 지팡이 가지고 그 반석에 명해서 물이 나게 하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백성으로부터 하도 불평 원망 불평 원망 끊임없는 걸 들으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그냥 분해가지고 그 지팡이로 내가 이 반석에 샘물을 내려 하고 땅땅 두부쳤어. 하나님께서 물은 내셨는데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아무리 백성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윤관제도 드러나지 않냐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그런데요 모세가 성격이 급하고 못된 사람을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세였지만 백성들이 하도 원망 불평 그 역수군수군하고 그냥 당을 치고 내만 하나님의 종이냐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냥 터져나와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2세대는요 1세대는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동안 40년한 세월이 흘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 사람은 재앙으로 당장 죽였지만 나머지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40년 유리방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보고 배운 겁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고 사자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순종 안 하면 우리만 손해고 화다. 순종하면은 복인데 우리 1세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자를 그리고 불평하다가 그렇게 광주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수십 년을 고생했다. 그걸 삐지르게 느낀다. 그리고 우리가 복받고 사는 길은 내가 똑똑하고 내버리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책임 하나님 진다. 그게 우리 복이다. 우리 택할 길이다. 그걸 깨달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그게 옳으냐 그 말이 되느냐 하면서 똑똑하다고 큰 소리 친 사람 광야에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목회자가 목회할 때 못 배운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속을 상하고 교회가 얼음 깨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 나 잘 알아, 나는 게 많아, 나 똑똑해. 그런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아픔을 당하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의 장애가 되지. 흐물흐물하고 순종한 사람 때문에 장애되는 게 아니야. 근데 잘났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웬만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 수근수근하고 당을 찍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다 죽은 겁니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배우고 흐물흐물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세대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 안에 요단강 건너간다 준비하니까 다 불평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기업하던 두 지파 반에게도 그 뜻을 모세가 전합니다. 자기들은 요단 건너 안 가도 지금 이곳에 기업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너희도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일 앞장서라 할 때 그들도 즉시 순종합니다. 그들이 순종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장 16부터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예, 우리는 당 시킨도 할 겁니다. 예, 우리가 기업 이곳에 얻었지만 요단 건너 당 명령대로 앞장서겠습니다.
가라놓고 얼어먹겠습니다. 토달지 않겠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당신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맹세한 그리고 앞장서.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순종 때문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보다도 실력과 모든 것이 부족해서 아니라 그 백성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목사님 이성준 목사님의 목회 승리는 본인이 성령 충만 믿음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존경하고 군인을 인정하고 교회에 여기고 그 말씀에 토달지 않냐고 아멘 아멘을 순종하고 나의 가진 모든 것 지혜와 모든 걸 동원해서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협력해드리고 순종할 때 이 교회는 놀랍게 계속 붕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준 목사님 여호수아처럼 멋진 승리 이룰 줄을 믿습니다. 수정교회는 이곳에 이사 왔지만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리고 정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에서 정말 더 아름다운 성령을 끼치는 교회로 든든한 선교기지로 더 우뚝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사님에게 한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분주의입니다. 교회가 당회가 똑똑한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교회를 민주를 이끌려고 이렇고 이게 옳고 저게 옳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따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목소리를 크면은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열두 정탐구이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열 명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두 사람 올라갑시다. 백성들은 열 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민주적 절차이면은 열 명이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교회 운영할 때 독재를 운영하면 안 되고 정말 민주적 절차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운영해야 되지만은 그런 사람의 개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 가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자 분이 그러면 그 교회는 붕대는 것이고 기도도 별 안 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이 똑똑함만 해서 목소리만 높이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면 교회는 절대로 붕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냐가 중요한 겁니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이 교회 분위기 끌어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워준 사람이 바로 주의 사자 이성준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경건 모든을 동원해서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므로 모든 것도 정말 은혜롭게 모든 절차도 잘 좋은 절차에서 진행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희극적인 수련교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모두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단을 건너가지도 하나님이요 여리고성을 점령해도 하심 하나님이요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뜻한 바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손과 발에 대해 이루어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승리는 모세의 승리입니다. 모세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여호수아한테 잘 전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차지함으로 인해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이것은 모세 승리가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승리고요. 이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승리는 여호수아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고 모두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승준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드리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협력해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자로 알고 그렇게 귀하게 알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승리가 되면 이것은 이승준 목사님만의 승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수정교회의 승리가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영육 간에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채 밤낮 대항하고 거역하고 불순한 사람은 결국은 결과 좋지 못합니다. 좀 바보 같고 저 사람 예수맨이야? 저 사람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뭔가 좀 모자란가 봐?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정말 순종할 때 결국 그 사람이 많은 세월 지나고 보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 다 죽었지만 그렇게 허물허물해진 이 세대는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이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 이승준 목사님도 승리케 만드시므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목사님에도 승리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한나라 상급이 되는 그리고 이 민족과 세계 만민에도 복이 되는 역사가 앞날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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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